안녕하세요. 바이오심 총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겨내야죠. 먼저 민주당을 제가 참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요즘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 들리는 소리나 민주당의 하는 어떤 형태를 보면요, 너무 몸살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네들이 거대 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통당이 조금만 뭐 불만을 터트리면 어떻게든지 달래갖고 뭘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분위기가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미통당이 태클 걸고 그러면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면서 민주당이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 뭐 여기저기서 막 뻥뻥뻥뻥 터지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히 지역구가 취약한 지역구 의원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민주당 텃밭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찾아온 지역구가 많죠. 그쵸?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거대 180석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원래 민주당 지역구가 아닌데, 뺏어온 지역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역구 눈치를 보느라고, 좀 재선 안 하면 안 되나? 국회의원 한번 떨어지면 안 되나? 나 진짜 민주당 의원들, 그러면 안 돼. 어? 지금 몸살이고 있어. 지역에서 눈치 보면서 개혁이건 나발이건 전부 뒷전하고, 어? 지역구 눈치 보고 앉아 있고, 지금. 어? 미친 거지. 어?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잖아. 아, 미치겠어, 내가. 그리고 지역구가 탄탄한 사람들이 싸워줘야지. 그런 지역구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몸살이면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싸워줘야지. 응? 호남뿐만 아니라 이쪽 서울에서 지역구 탄탄하신 분들이 나서서 싸워줘야지, 앞에서. 응? 그리고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지금 국회가 뭐고, 지역구 눈치 보느라고 부동산 정책이건 뭐건 다 뒷전이고 뭐, 눈치 보고 민심이 나빠졌다. 둘째,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민주당 뭐 하나? 어? 그 아무도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 장관 맡아갖고 검찰개혁을 추미애 혼자 할수 있나? 어? 민주당 법사위가 싸워줘야지. 어? 나 진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저렇게 당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면, 윤석열 건 갖고 장모권 갖고 싸우든가 김건희 갖고 싸우든가, 어? 윤상현일 건 갖고 싸우든가 조수진일 건 갖고 싸우든가, 안 그래요? 의제 전환을 해야지. 응? 늘 민주당은 외롭게 만들어. 응? 법사위에서 싸우는 사람 김남국이랑 김용민밖에 안 보여. 뭐 하는 거야, 나머지들? 응? 지금 법사위 법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당하고 있으면 민주당 뭐해? 바로 특검 밀어붙이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야. 화제 전환해야지. 조수진 고발하고, 응?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막그 윤상현이도 고발하고. 앞에서 미끄러 나가면서 싸워야지. 어? 전부 선비가 돼갖고 전부 몸살이고 앉아있어. 미래 권력하기에 줄이나 쓸라 그러고 앉아있고 지금. 어? 벌써부터 이낙연 뒤에 줄 쓸라 그러고 앉아있고. 미친 것들이지. 나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보다 보다 이건 너무한 거야. 어? 그래도 뭐 민주당 비웅신 새끼 일로 와. 이건, 야, 이거 갑자기 물 만나, 생전에 채팅 안 하다가 갑자기 물 만난 고기, 어? 뭐, 조심해. 다 매의 눈이야. 야, 욕도 적당히 선 넘지 마. 김종수, 선 넘지 마. 욕은 나만 할 거야. 욕 때다 싶어갖고 막 들어와갖고 막
민주당 비용신 새끼 그러고 앉아 있고, 야 선 넘지 마. 어?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아봉 당하는 거야. 아봉. 응, 다 보고 있어. 선 넘지 마. 그러다가 짐 싸는 거야 그냥. 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오드레퍼님, 예, 우리 여행자님, 예, 정엠매진님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추미애 장관 당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민주당 너무하는 거 아닌가?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180석이면 무슨 법안 발의해갖고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고, 오히려 저들이 지랄하면 지랄할수록 더 아프게 공격해야 되거든? 그러라고 한 거거든? 전부 팔짱 끼고 있어. 응, 전부 팔짱 끼고 있어. 어? 야... 앞으로 지금 9월달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거예요. 어? 이번에 9월달 정기국회가 열리는 건 제가 분명히 지켜본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무슨 개소리가 나오고 앉아있어. 무슨 상임위를 다시 나눠갖는다느니 뭐 법사위 일부를 양보한다느니 이런 개소리들이 나오면 근데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어. 진짜 민주당을 진짜 가만 두면 안 돼. 어? 미친 거지. 어? 아휴. 분열하라는 게 아니라 채찍을 우리가, 응? 저놈들한테 채찍을 들더라도 현실을 알고는 있다, 있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당연히 선별지가 별로지. 그래도 당대표 됐으니까 까는 것보다 그냥 밀어주려고 하는 거지. 응? 재난지원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가 팔짱 끼고 있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두 명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면요, 결국은 언론과 저쪽에 미통당 애들에게 다구리 당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단일 대오로 싸워줘야 돼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180명이 한 목소리를 내서 그 앞에는 지역구가 탄탄한 의원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단일 대오로 의제마다, 어? 저쪽에서 정치 공격을 추미애를 하면 우리도 공격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받아치는, 어? 아, 맨 앞에 선봉장들이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 지금 박주민이랑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박주민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주민이나 이낙연이 그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 전체 분위기가 우리가 크게 이겼으니까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선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벌써부터 지역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제 말 이해가 가요? 초선들이 많다 보니까, 벌써부터 지역구 관리 들어간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 싸울 생각이나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응? 초선들이 많다 보니까 벌써부터 재선이 되고 싶어갖고 지역구 눈치 보고 지랄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부동산 민심이 안 좋다 그러면, 어? 이 지랄 떨고 있어 지금. 야, 추미애 장관 저 아들 문제로 당하고 있는데 민주당 저 뭐하고 있냐고. 어? 저 말 같지도 않은 거 갖고 추미애 장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어? 네가 법무부 장관 할 거야?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안 할 거잖아 니네. 어? 니네 서로 법무부 장관 같은 거 장관 안 하려고 니들 지금 국회의원 뺏지단 거잖아. 추미애 의원은 뭐 육선 의원 못 안 될 뿐, 자기 지역구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 나갔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추미애 장관님 자기 지역구를 5선이나 닦은 지역구를 버리고 진짜 아무도 법무부 장관 할 사람 없을 때 법무부 장관 한 거는 그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그만큼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선도 이끌고 박근혜 탄핵 과정 이끌었으면 저렇게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어? 싸워줘야지.
진짜 검찰개혁 혼자 할 수 있나? 민주당 같이 거들어줘야지. 지금 얼마나 오늘 내가 방송 낮에 한 거 조수진 거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선관위에 선거 전에 신고할 때 재산 2억 원 신고했다가 지금 뭐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현금만 6억이 늘어나고 현금성 자산인 채권만 5억이 늘어났으면 이게 만약에 민주당 의원에서 발견됐으면 미래통합당 난리 났어요. 어? 저런 백석 겨우 넘는 새끼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어? 지금 윤석열이 문제도 그렇죠. 김건희 좀 있으면 공소시효 만료돼요. 여러분들 조수진이 선거법 저거 빨리 안 하면 안 돼요. 선거법 여러분들 공소시효가 몇 개월인 줄 아세요? 6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 안에 빨리 고소고발 해갖고 이해가 가시죠? 4월에 4.15 총선이었으니까 저 공소시효가 10월 15일이야. 어? 조수진이 저거 10월 15일 날 넘기면 저거 죄도 못 물어. 어? 김건희 공소시효 내년 2월인가 그러지?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어? 사학개혁도 안 해요. 문재인 혼자 싸워. 어? 문재인 혼자 코로나랑 죽으라고 지금 전체적인 방역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어? 아. 언론 개혁하자고 나서오는 사람이 있나? 언론 눈치만 보고 앉아있고 박용진이 같은 새끼들은 내가 오늘 추미애 욕 한마디 하면 내일 조중동에서 내가 한 얘기 받아 써주겠지. 민주당의 박용진 소신 발언. 추미애 저럴 줄 몰랐다. 아휴, 조중동 눈치 보는 새끼들이 무슨 언론 개혁을 하냐? 어? 조중동에게 같이 한두 명이 당하면 힘들지만 단일 대오로 한 목소리를 내면 조중동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어? 아휴, 진짜. 아니, 9월 달이면 뭔가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뭔가 이제 이슈가 전환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부터 어제 국회가 시작되고 오늘도 그러는데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민주당인 추미애 전 대표가 당하는데 민주당은 아무 반격 카드를 내밀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참 열이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뭔가 우리가 되게 큰 힘을 갖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 있죠. 그쵸? 여러분들도 그래요? 뭔가 가슴이 답답한 거. 뭔지 모르는 답답함. 아, 그리고 그러자니 또 민주당에 되게 욕할 바에는 저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들이 눈에 보이니까 욕은 저쪽에도 하지만 이쪽에 너무 그 애증? 아쉬움? 그쵸? 뭔가 그러고 있다가 자유한국당이나 미통당 저 적폐들 보면 열받고 민주당 하는 거 보면 180석 줬더니 이러고 앉아있고 문재인 대통령 보면 마음이 아프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저랑 아마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일부터 우리가 민주당 당원 게시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항의 전화하고 민주당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줘.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 언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당을 바라보고 대통령을 바라보는 지지 국민이 아니다. 정당을 이끌어 나가고 대통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앞에서 총알을 맞아줄 수 있는 국민이 되자. 저는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민주당 진정한 지지자가 되자고요. 지금 조금이라도 뭐 하면 여기저기 우리 민주당 당사 전화하고 여기저기서 민주당 게시판에 글 올리고 민주당 제발 좀 싸웁시다. 응? 지금 몸살일 때가 아니다. 전부 벌써부터 제가 보니까요 국회의원 레임덕이야.
지금 21대 180석 레임덕에 걸려갖고, 자기네들이 레임덕에 걸려갖고 벌써부터 미래 권력에 줄 쓰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개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보여. 응? 아니 6개월 만에 국회의원들이 레임덕 걸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딨어? 어? 죽을래 진짜? 응? 국민들은 피가 마르는데, 어? 국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깝. 여러분들 하루하루 너무 아깝지 않아요? 어?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거든요. 우리가 언제 해방 이후에 저 적폐들을 압승을 하고 압도한 선거가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 대통령 임기 하루하루 지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국회가 4년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너무 아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답답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는 민주당 당사 점거해 갖고, 어? 전부 상임위원장들 모아놓고, 응? 민주당 상임위원장들 모아놓고 진짜 뭐 하는 거냐고. 내일부터 민주당 상임위원장들한테 전화해갖고 일 진짜 안 하냐고. 어? 다 전화 돌려야 돼. 상임위를 압박을 해야 돼. 저희 코로나만 아니면 진짜 민주당 지금 저 새끼들이야. 구제 불능 새끼들이니까. 진짜 저 새끼들은 구제 불능이니까 기본적으로 저 새끼들한테 90%의 화력을 집중하고 10%는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아, 당원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가 돼 있거든요. 제가 보면요. 그렇죠? 당원들은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 그리고 개혁, 정말 이게 각오, 그러니까 국민들은 각오가 돼 있는데 죽기 살기로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거든요. 21대 총선에서 다시는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문제, 조중동의 언론 플레이, 여기저기서 지금 민주당 욕하고 정부 욕하는 거 제 귀에도 많이 들려요. 제 귀에도 많이 들리는데 이럴수록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조중동 공격받고 지지율 떨어진다 그래갖고 팔짱 끼고 눈치 보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기서 더 뭐 팔짱 끼고 있다고 모든 국정 책임을 지지 않나? 다 지어야죠. 민주당은 못해도 민주당 책임이고요. 잘해도 민주당 책임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 해보고 욕먹는 게 낫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욕만 뒤지게 먹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의도는요, 이낙연이 싸울 수 있냐 박주민이 싸울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좀 제발 좀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이낙연이 됐어요 뭐 박주민이 됐어야 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제발 좀 얘기하는 거에 배가 산으로 가지 마세요 좀. 어? 지금 내가 누구를 지목해서 욕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가 지금 단일 대오로 180석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의원들끼리도 소통하고 으쌰으쌰해서 국민들의 바람을 정말로 국회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일 대오가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한두 명은 개혁하고 한두 명은 싸우자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이 팔짱 끼고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욕한 거예요. 응? 여기 들어와서 또 이때다 싶어갖고 뭐 박주민이 됐어야 되는데 이낙연 답답해 그러니까 이재명이지 이런 개소리들 하려면 나가! 짐 싸서. 어? 지금 그런 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어? 전체적인 앞으로의 민주당의 방향성, 특히 9월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기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짜로 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여태까지는 총선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밀어줬으면 정기 국회에서 보답을 해야죠. 어?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줘야죠. 아, 여러분들이 밀어주신 180석의 의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민주당, 여러분들, 이제 좀 만족하십니까? 이 기쁨을 느끼게 해줘야지. 희한하지 않아요? 미래통합당이 180석 같아! 내 느낌엔! 응? 느낌에 미래통합당밖에 안 보여! 민주당이 안 보여! 180석이! 저 100석 갖고도 저 미래 민주당과 저 맞서 싸우는 거 보면, 열받아. 어? 진짜 조국이 언론개혁까지 하고 있어! 검찰개혁은 추미애가 하고 있고, 언론개혁은 조국이 하고 있어! 미친 거지, 민주당! 저 개소리라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적어도 조국의 딸, 조민양을 조선일보가 저렇게 가짜뉴스라면,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이 통과돼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밀어붙여야지! 미국은 수백억을 내는 징벌적 사례가 있다! 하면서 바로바로 지원사격해줘야지! 의리들도 없고 진짜. 이게 제가 늘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의 착각이 뭐냐? 지킬 게 많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돼요. 제말 이해가 가시죠?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를 잃을까 봐 사람이 위축되고 사람이 방어적으로 돼요. 근데 저 미래통합당 보세요. 상임위원장 다 줘버리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싸우니까 180석보다 100석의 싸움이 더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은 뭘 갖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면 있으면 빈껍데기가 민주당이야. 진짜 양심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거야, 늘.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없으면 민주당 빈껍데기야. 왜 그걸 모를까? 어? 제발 내일부터라도, 응? 제발 내일부터라도 각 부처별 상임위가 딱 단일 대오로 법안들을 내고 밀어붙이면 언론들이 그걸 기사를 안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지금 국회 주도권 누가 잡고 있어? 어? 국회 주도권을 미통당이 잡고 있는 것 같잖아. 각 상임위별로 우선 법안 통과시켜야 될거 있잖아요. 지금 뭐 18개 상임위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혁 법안들이 다 산적해 있어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 법안들을 딱 만들어 갖고 내일부터 민주당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각 상임위별로 가장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기자회견을 하고 정론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바로바로 통과시켜서 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거 개혁법안 밀어붙여야지. 어? 조중동 까불어? 언론적 징벌적 손해배상 통과시켜야지. 또 다른 것도 통과시키고 어? 계속 만들면서 민주적 통제 장치로 적폐들을 제압을 해야지. 응? 나는 오늘 추미애 당하는데 아무도 메시지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추미애가 공격받으니까 박용진이라는 이 이율 배반적인 새끼가 추미애를 욕해요.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쵸? 자기 당 당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미래통합당에게 공격당하는데 추미애를 욕하는 게저 180석의 미친놈들이에요. 저런 인간들을, 어? 진짜.
이따가 제가 추미애 장관님 아들 얘기는요, 정확히 변호사들의 입장문을 제가 이걸 다 발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면 기가 막혀요. 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제가 이게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이에요. 이거 읽어보면요, 진짜 군대 안 가도 될 만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아들이 군대를 정말 꼭 갔다 와야 된다는 사명감에 가서, 저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민주당을 오늘 비판을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8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원칙을 깨는 날이에요. 절대 민주당을 욕하지 않는다. 거의 여러분들 제 방송 뭐 1, 2년 보신 분들도 제가 생전에 아무리 민주당이 답답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내라고 하면서 앞으로 밝은 얘기들을 했지, 민주당에다가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왜 그러면 중요한 시기거든요, 9월. 아니요, 근데 다시는 비판 안할 거예요. 오늘만 비판을 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서 진짜 어떻게 결싸움을 해야 되는지, 진짜 민주당이 국민들 의도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 우리 여러분들 민주당한테 기대하지 마요.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만듭시다. 그렇죠? 민주당이 안 싸우면 우리가 싸워줘야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적어도 제가 여론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명 또는 2만 명들이 저희 개국본 식구들, 개국본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40만 구독자의 힘으로 전화하고 압박하고, 작년 공수처 같이 우리가 촛불을 들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언제까지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안 싸우면 우리가 싸워야죠. 싸우자고 해야죠. 팔짱 끼고 있으면 질질 끌고 나와야죠. 싸우라고. 응? 딴 사람은 못해도 전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딴 사람은 못해도 적어도 우리 강성 스타타파 TV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센 분이들이거든요.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센 분들이거든요. 정식으로 민주당 당대표에게 항의 서한 보내고, 이러라고 180석 밀어줬냐, 성명서 발표하고, 작년 서초항 9.28 서초항쟁의 중심이었던 개국본, 그외 수십만의 국민들이 서명 받아갖고 이낙연한테 전달해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싸우자고 얘기하고, 응? 하면 돼. 팔짱 끼고 있으면 팔짱 풀고, 팔짱 걷고 싸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싸울 마음이 없으면 싸울 마음이 없는 놈들도 싸우게끔, 아, 싸우니까 칭찬 듣네? 그 대신,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모두를 욕하면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죠? 모두를 욕하면 안 돼.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싸우는 김남국, 김용민 이런 사람들 박수 쳐주고, 의원에 간에 정말 막 진짜 뭐든지 해주고 싶고. 난 맨날 그래. 안 싸워? 에이 씨발. 기대할 것도 없다. 에이, 언제 우리가 뭐 처음에 검찰이 9.28 서초항쟁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언제 정치인들 믿고 한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촛불 든 거고, 결과적으로 그 답답해서 들었던 촛불이 민주당을 움직였고, 여러분들 진짜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은 그 당시에 123석을 갖고 있었는데 4.15 총선 이후에 검찰 개혁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응? 4.15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그 당시에 공수처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 갖고 민주당이 부랴부랴 공수처 설치한 거예요. 그땐 진짜 민주당은 모든 법안들을 4.15 총선 이후로 그 밀어붙였었어요. 아, 저는 힘나죠. 저야 뭐 씨, 이런 꼴을 한두 번도 보나? 더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견뎠는데 이명박근혜 때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행복한 비명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어. 또 여러분들에게 좀 힘나는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근혜 때는 의석수도 안 내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어갖고 그냥 하늘 바라보면 답답하고 진짜 뭔가 앞이 깜깜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게 무기가 있어요. 어?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뒷배경들이 있잖아요. 어? 진짜 그때는 야 이거 시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때는 뭔 말이 통해야지 이 똘박은 촛불을 들어도 아니 지금 촛불을 왜 드는 겁니까? 아 그냥 뭐 그 좀 뭐 세월호 진상 밝혀 세월호의 진상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유병헌 아닙니까? 이런 개소리 이거 똘박이랑 무슨 대화가 돼 무슨 대화가 들어야지 초를 들지 어? 응? 세월호 진상규명 몇 년을 들어도 아직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랄 떨고 있는데 뭐 아니 뭐 대화가 돼 어? 아니 무슨 대화가 돼야지 싸움을 들지 어? 뭐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리고 막 뭐 이따 무슨 바 싸움도 여러분들 싸움도 좀 기능이 있는 애들이랑 하는 거야 어? 바보랑 무슨 싸움을 해 무슨 대화가 돼야지 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순실이 나 떠나 드세요 아, 얘 호성아 나 나도 없다 뭐 이게 되는 거거든 응? 아니 진짜 막근혜 때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야, 이 경찰 분위기나 이 시위 현장을 나가도 정치권 분위기도 모든 국민이 시간 가기만 기다렸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박근혜 물러나라고 하면서도 그냥 시간 가기만 1년 남았다. 아, 뭐, 2년 남았다, 이제. 아휴. 진짜 박근혜 때는요, 모든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시간 가기만 기다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응? 근데 지금은, 그때는 진짜, 아휴, 그거 어떻게 살았나 싶어갖고, 아니, 무슨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싸우지. 뭘 지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진짜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 살린다. 윤석열이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저거. 서초동 촛불항쟁 1주년 그래갖고 변화없는 윤석열과 검찰 하면서 100만 명 모였어. 만약에 우리가 나섰으면. 윤석열의 일은 코로나가 살리고 있는 거야. 어? 진짜, 아유, 진짜. 에휴. 그때를 생각하자고 답답할 때 그때를 생각하자고 지금 그때보다는 환경은 좋아요 그쵸 그때는 참 닭대가리가 맨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밑에 살모사 새끼들이 주변에 있고 국민들은 개돼지가 돼 있고 어느 순간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저렇게 힘겹게 싸우고 계시고 민주당도 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개혁과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많고 초선들도 많아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딱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구 딴 사람한테 좀 주면 어떻습니까? 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혹시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번이 본인의 마지막 4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일하세요. 또 한 번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을 사리게 돼요. 나에게 국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민주당의 비례대표들 나가서 싸우세요. 지역구도 없고 비례대표로 뽑아줬으면 나가서 싸워야지.
잠깐만요. 정청래 의원님 방송. 네, 의원님. 의원님 방송 보고 계셨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역시 의원님밖에 없네. 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 의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좀 전화해달라 했더니 바로 전화 오신 게 정청래 의원님이시네. 예.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것을 예, 예, 예. 보여드리려고. 예, 역시 의원님. 아, 너무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그래갖고 오늘은. 예. 좀, 진짜 이 똘박 때도 참았는데, 이거는 좀 제발 좀 민주당 너무 몸살이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우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돌아온 당대표 정청래인데 우리 국민들 한번 네. 위안 좀 해주세요, 의원님. 아니 지금 그 미래통합당 미통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네. 제가 17년 전에 몸담았던 네.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네, 네. 이 이름을 도용했다고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예.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국민의힘에 의해서 탄핵당한 정당이 네네. 국민의힘이라고 네. 얼굴이 두꺼워도 이만분수지 네네. 이렇게 쓸 수 있냐. 근데 하필이면 왜 또 제가 몸담았던 그 시민단체 이름을 이당제당 선생께서 네네.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하고 한판 해보자는 거 아닌가. 예. 좀 제발 좀 한판 좀 떠주세요. 거기.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예.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예, 예, 예. 이분께서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분이 시작할 때는, 계속 안 하거든요, 이분이. 네네. 그래서 이분의 또 전문가잖아요, 밀착 마크맨. 그렇죠. 이당에 갈 때나, 네. 페북을 쓰고요. 네. 저당에 갈 때나, 네. 페북을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대선에 출마할 때나, 대선을 접을 때나, 네. 그리고 안철수 지지할 때나 네. 요럴 때 주로 네. 그 즈음에서 페북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페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으로 뭐 했다 어쨌다 저쨌다. 네. 그런 걸로 봐서 조만간 대선 행보 행보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걸 공식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요, 의원님. 네. 오늘 추미애 장관 그 대정부 질문에서 당하는 거 보면서 네. 저쪽은 조수진이 뭐 2억 원 있다가 돈 막 언론에서 까고 있어도 민주당 조용하고 윤상현이 선거법 위반이 막 고발까지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고. 김용민 의원이 오늘 뭐 했던데요? 예, 네, 김은 그랬고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좀 단일 대화로 싸우고 네. 어? 뭐 좀 이렇게 싸우잖아요. 의원님이 좀 입법 머신으로서 어? 네. 법안 제출도 중요하지만 진짜 9월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근데 네. 의원님 진짜 뭔가 상임위별로 우선 처리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 언제쯤 좀 국민들이 아 민주당 이 180도 힘을 좀 느낄 수 없나요? 답답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곧 대정부 질문이 있고요. 네. 국정감사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고 입법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선 제가 원내대표한테 네네. 여러 가지 법 중요하지 않은 법이 없고 네네. 시급하지 않은 법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냈던 전광훈 처벌법 네네. 이건 빨리 좀 통과시키자 9월달 안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고 언론은요? 언론 그때 그거 징벌적 손해배상 그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바로 이제 논의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언론기업법 그리고 네. 오늘 백혜련 법사위 강사가 또 얘기했더라고요. 공수처법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네네네. 개정 안 되겠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법을 일시에 뭐 수백 개를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 당장 네. 갈급한 거. 네. 갈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갈망하고 급한 거. 맞아요. 그렇죠. 갈증나게 급한 거. 예. 우린 척하면 척이지 뭘. 목마르게 요구하는 거. 예.
그래서 갈급한 그 법들을 대략 우리 이제 지지자들께서 보셨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기업법, 공수처, 그리고 전광훈처벌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거. 그런 거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몇 개라도 하루빨리 시급하게 좀 통과 시키자라고 제가 원내대표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 파업 저런 것도 너무 막 정부가 끌려가는 것 같고. 근데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간호사들 정말 수고 많다 아, 예. 그랬더니 또 저쪽 당에서 뭐 이간질 시키냐 뭐 어쩌냐 뭐 얘기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 주 판도라에서 경기도 그 방역 공동단장 임승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진짜 이 방역의 진짜 주인공은 밑바닥에 간호사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방송을 했었거든요. 저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방송 캡처를 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이슈라든가 대통령을 좀 보호하는 거라든가 저쪽을 공격하는 거 비판하는 것은 제 페이스북에 지금 쉬지 않고 하루에 몇 개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와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신현영 비례대표 의원이 예,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공격당하는 거 그렇죠. 유일하게 반격해 주는 게 정청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뭐 17대부터 저쪽 당 사람들 다 냈고 더센 법을 냈는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했더니 그거 이제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마다 이슈가 몇 개씩 터지기 때문에 이게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안다고 으쌰으쌰. 하는데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만간 그것을 좀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좀 민주당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은 한분 정도 있으면 진짜 이거를 좀 전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정청래 의원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듣고 있었다고. 근데 의원님 아, 지금 저한테 쓴소리한 거예요? 아니 민주당 전체 물론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지지자들이 지금. 아, 그래요? 의원님 그리고 뭐저 소리는 가짜죠? 뭐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한다 이거 가짜 뉴스죠? 가짜죠? 그건 가짜죠 명백한. 네. 그리고 오늘 저 같은 동료 의원인데 박용진은 왜 저래요 항상? 응? 그런 분에 대해서 네. 언급할 가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알겠다고 봐요. 그리고 자꾸 묻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죠. 곤란하죠. 예, 참왜 저러는지. 추미애 아, 그리고, 장관님 당하는 거 보면서 어때요? 아, 제가 어제도 잠깐 봤는데, 제가 좀 전화를 좀 해서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좀 추미애 장관님 위로 좀 해주세요. 진짜 보면 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페이스북에 연일 핫 이슈가 되는 것은 계속 제가 반박도 하고 올리고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거든요. SNS 그래서 그런 페이스북 친구 좀 하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 친구를 안 해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예. 친구가 지금 9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은 돼야죠, 의원님은.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있는데 10월 달에 있죠, 국정감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지만 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렇죠. 늘공들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 늘공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서 입법부의 국회는 행정부의 늘공들을 또 감시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저런 제보가 있으면 각 상임위별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교육위에서는 지금 고3 수능 대란이 없도록 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정청래 의원은 여당인데 왜 야당처럼 자꾸 그런 얘기 하냐 그래서 야당이 저런 얘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침발라놓는 거다. 그렇잖아요. 계속 수능이 어떻고 저쩌고 저쪽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선점해서 먼저 이렇게 다져놓는 게 좋고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각 그리고 상위별로. 교육위에서도 사학개혁도 중요한 거 있죠?
사립학교법도 제가 개정안을 냈어요. 족벌 경영 좀 감시할 수 있는. 동양대학교 저런 애들 지금 뭐 김종중이라고 지금 봤더니 전 삼성 미래전략실에 있던 분이 동양대 이사장으로 있고 웃기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각 대학교 있잖아요. 네네네. 대학교 부정 비리라든가 그 의혹이 있는 것은 제가 네네. 교육이니까. 네네. 저희 의원실로 다 제보해 주시면 돼요. 아. 의원님. 그리고 제가 네, 네, 말씀하세요. 입법 모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이런 법 만들어 주세요, 저런 법 만들어 주세요. 네네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제가 글 올리는 댓글이나 페북 댓글로 올려주시면 네네. 그걸 즉각 제가 입법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예예. 그래서 그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예.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이나 딴지일보 제 게시판에 글 쓰면 네네네. 댓글로 이런 법 만들어주세요 하면 제가 즉각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몇 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되게 답답했는데 갑자기 의원님 시청자가 의원님이랑 전화 통화하는 순간 7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갑자기 확 늘었는데 의원님 많은 분들이 정청래 의원님 최고라고 하고 좀 모든 180명이 정청래 같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니까 팔짱 끼고 계시는 분들 좀 으쌰으쌰 갖고 좀 같이 싸울 수 있게끔 혹시 당내 정청래계는 없나요? 좀 이럴 때는 좀 정청래계가 나서서 좀 이렇게 앞에서 딱 전방에서 싸우고 뭐 전방 공격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싸우시는 것 같은데 정청래계는 혹시 없나요? 아 그래서 지금 예. 정청래 사관학교에서 네네 전투병들을 지금 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진짜 조만간 예. 국기 훈련을 받은 초선 국회의원들이 예. 출격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새로 영입된 분들 사관학교 거치신 분들. 중에서 예. 일단 전면에 나선 것이 김남국인데. 와 남국 의원 세요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이 뭐 잘 하다가도 가끔가다 또 울고 막 그래요 혼자 속상해가지고. 아까도 저한테 전화 와서 울어갖고 저도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야 눈물을 보이고 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혼자 울어요. 저한테도 아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사람들 앞에서 안 보이려고 혼자 막 울고 그러더라고. 울 때 네. 이러잖아요 표정이 눈 이렇게 안경 위로 올라가고 입을 좀 넓게 한 다음에 입을 오므리고 뭐 이러잖아. 저도 사실은 눈물이 많아요. 그쵸, 언니 많으시죠. 네, 저도 눈물이 많은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잘 안 울려고 그럽니다, 제가. 삼성 중진. 옛날에 초선 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 중진 의원 어느새 됐는데, 언니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답답한 게 좀 풀리네요. 아, 오늘 답답했었어요? 아, 지금 의원님 거짓말이 아니라, 네. 폭발 직전이에요. 민주당 앞에서 지금 코로나 없었으면 촛불 들고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왜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뭔가, 뭐 180석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들 그런가 봐요. 막 지금 뭔가 밀린다는 느낌 있잖아요. 괜히 답답해. 아니 정기국회 막 시작했으니까. 네,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아, 네. 요즘 자꾸 저 100석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설치니까 좀 많은 분들은 180석으로 막 같이 양 언론에서도 싸워주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데 너무 양반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이제 잘 됐어요. 네. 제가 국민의힘 전 대표잖아요. 근데 국민의 현 대표는 예. 제가 맡을 테니 예. 뭐 제가 하여튼 제일 센 사람 맡으면 되잖아요. 추호 김종인 선생은 적극적으로 좀 날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전직 현직 대표 네. 가끔 회동도 좀 하고 예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 대표이기 때문에 예예. 국민의힘 고문단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문단 회의하면 나를 불러라.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직 개편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전 대표한테 의견을 좀 들어야죠. 네. 네. 의원님.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꼭 나와주셔갖고, 의원님 네. 입법 발의하는 것들이나, 좀 민주당, 네. 누가 봐도 정치 돌아가는 거는 정청래 의원님이 제일 빠르잖아요. 네. 저번에도 조회수가 한 15만 나왔더라고요. 김남국 의원님이랑 둘이 나왔던 아, 그래요? 네. 다음번에는 다른 사관생도 한 분. 15만 나왔으면, 14만 명이 저 때문에 올라간 거래. 근데 그게 짤 영상도 네. 아니고 1시간이 넘는 거를 14만 조회수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한 3분짜리, 4분짜리 뭐 50만, 60만은 나와도 1시간 이상 가는 거를 15만 조회수 이렇게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의원님, 다음에는 저번에는 김남국 의원님 나오셨는데 다른 좀 센 사관생도
또 한번 좀 모시고 지금 이제 정총리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그 전투병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김남국 나왔으니까 네네. 예. 이번에 이제 다른 훈련시킨 예, 좀센 분들을 같은 한 분. 이수진 완전히 판사는 요즘 잘 싸우고 계시나요? 어제도 만났어요. 이수진 판사 조만간 그러면 저기 퇴소하면 계속 좀 모시고 나와주세요. 거긴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요즘 저는 요즘 뭐가 제일 좀 웃기냐면 국민의힘 딱 나오니까요. 패러디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의 뭐 의원님도 패러디 많이 했더만. 국민의 짐, 국민의 적,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 흠, 국민의 호, 국민의 심, 국민의 힝,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국민의 힘 들당. 그치. 국민의 힘 들당. 국민 후기 오늘 좀 괜찮았어요. 국민 후. 그래서 그런 걸좀제 페북에도 많이 좀 올려주시면 네네네. 대정부 질문할 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말 못해도 대정부 질문에서 진짜 우리 대정부 질의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대표 정청래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시민단체가 네. 국회 일부 세력에 의해서 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윤리위원회 회부당하지 않으세요? 윤리위원회 회부당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쪽이 비윤리적인데 누구를 윤리에 제소하고 그래요? 역시 정청래. 역시 의원님이랑 통화했더니 많은 분들이 조금 막 이렇게 풀어주는데 늘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늘 힘주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제가 이거 제그 핸드폰 들고 보는데요. 네네네. 정청래에 대한 찬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청래 찬사 한번 올려드릴까요? 뭐 어떤 걸로? 정청래를 찬사를 보내주려면 1번 하트를 좀 계속 날려주시면 네, 됩니다.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 힘내라고 1번 하트 좀쭉 올려주세요. 찬사가 부족하답니다. 또 찬사가 좀 부족하네, 이런 좀. 거에 대해 저희 화력이 되게 세요. 엄청나게 하트는 빨리 그리고 올라. 더불어민주당 색깔로 좀 해주세요. 빨간 거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파란 하트로. 파란 하트로. 예, 빨간 하트는 미통당이니까 빨간 하트 말고 파란 하트로. 파란 하트로 좀. 아, 이거 렉 걸려요, 의원님.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렉 걸려요.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1번 하트. 이거 시차, 이거 잘못하면 방송 다운돼요. 너무 빨라요. 1번 파란 하트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지금. 렉 걸려갖고 멈췄다 따다닥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예요. 안 내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힘들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아, 근데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니까 다들 힘내.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다 같이 힘들거든요. 네. 또 태풍도 몰려오고. 그래서 코로나도 내 있고.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또 태풍, 이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청래에 대한 찬사는 문재인 대통령 힘내시라라고 하트를 그걸로 대신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 화이팅. 아직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의원님, 우리가 언젠가 10년, 20년 후나 10년 후에 진짜 우리 국민들이 2020년에 정청래, 김어준, 그리고 이종원이 진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중에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진짜 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진짜, 아휴,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진짜. 김어준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정청래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종원이 없었으면 조국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참, 아휴, 사람들은 물론 말을 우리가 못하지만, 제 그러니까 의원님, 내가 그래서. 김어준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이종원은 조국을 구한 조국, 아유,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문재인을 구한 사람이에요. 저는 민주당을 구한 사람이다, 진짜. 저는 그냥 저를 지키고 있는 사람. 뭐, 겸손이 안 어울려요, 의원님. 네? 겸손이 안 어울려요, 내가 원래 이 갑자기. 시대에 참 겸손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7,200명 통과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트가 막 올라가는데 의원님 고맙고요. 다음에 네네네. 사관생도 중에 가장 전투력 강하신 분이랑 또 와갖고 힘좀 주세요, 가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을 할때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듣고 있으면, 이거 보고 있으면 예. 뭐라고 했잖아요. 진짜 한 명밖에 안 보고 있네, 정경 의원을. 나 혼자 보고 있대. 그러니까 솔직히 뭐 몰래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종원 PD 수고하세요.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굿나잇. 굿나잇. 예. 네. 야, 그래도 여러분들 기분 안 좋고 답답하다고 전화 걸어주시는 분은 이 방송을 보시다가 전화 거는 거는 정청래 의원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 페이스북 거의 매일매일 저 이당저당 김종인 선생을 저격하는 글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문제뿐만 아니라 현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촌철살인의 글들을 많이 올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조국 교수님의 그 페이스북, SNS, 정청래 의원님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요. 민주당 안에 돌아가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좀그 마팔 좀 많이 해주세요. 정청래 의원 거 많이 퍼날르고, 그래야지 정청래 의원님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발언 같은 거할때 파급력이 더 세갖고 당내 기반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SNS를 안 하지만 그 여러분들은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김남국 의원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갖고, 김남국 의원님 아마 지금 전화를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면 울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님 너무 죄송하고요. 김남국 의원님 또 흉내 한번 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의원님 왜 갑자기 우세요? 너무 시민들에게 죄송해서요. 네, 김남국 의원님. 네, 눈물 흘리기 전에 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그 김남국 의원님은요,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여리지만 또 앞에서는 싸우고 그래서, 아, 아까 많이 울더라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좀안 좋아갖고, 솔직히, 그, 김남국 의원님이랑 통화하다가, 의원님이기 전에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우니까, 아, 내가 되게 속상한 거야. 내가 막 운다는 얘기를 안 하려는데,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아까 너무 아끼는 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이 우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야, 그럼 차라리 내가 이거 참 민주당 좀 저렇게 초선 의원, 김남국 의원님이 딱 그러더라고. 다음에 국회의원 안 하면 어때요? 왜 다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같이 싸우고 싶은데, 막 그러더라고. 아, 그 말이 너무, 벌써, 다들 자기 지역구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나서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국회의원 한번안 하면 어때요? 지금 국민들 위해서 싸울 텐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정청래 의원님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그래도 그 뭔가, 아,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구나. 좀 많이 풀렸죠,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많이 풀렸죠. 정청래 의원님 아니었으면 진짜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아, 그나마 우리 정청래 의원님 고맙습니다. 진짜 늘 국민들 힘들고 그럴 때 정청래 의원님이밖에 없네. 아까는 조금 막 답답하고 그랬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여러분들 좀 기분 풀어드리려고 재밌는 얘기도 일부러 막 하고, 국회에서 이제 특공대들을 뭐 정말 전사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 미워도 민주당,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래 한국당, 국민의 그 적들을 우리가 지지할 거예요. 뭐, 딴 정당을 지지할 거예요. 우리도 참 여러분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민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아휴, 진짜 민주시민 힘들어. 좀 다른 좋은 정당들 있으면 딴 데라도 뭐 갈아타기라도 하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린 문재인 대통령의 인질이야, 인질. 우리 대통령에게 마음을 뺏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싸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9월 12시가 넘어서 3일 됐죠. 열심히 싸울 거라고 기대할게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는 못 기다린다. 우리 국민들이 인내력에 한계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아 180석 이래서 뽑아줬구나 하는 통쾌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정말 국민들에게 순간순간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8년에서 아무 의미 없는 배지 달고 있지 말고 4년을 하더라도 멋지게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의원들이 요번에 저분이 3선이었어 내가 모를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배지 3선 4선 달고 있었는데 그분들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40년 국회의원 의원 하면서 배지 오래 다는 것보다요 4년을 멋지게 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국회의원 연임제를 폐지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4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4선 금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연임 금지라는 법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지 지역구 상관없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음에는 근데 절대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안 안 내겠죠. 어? 국회의원 연임제 해봐. 연임제 폐지해봐. 4년 서로 열심히 하려고 막 눈에 띄어갖고 열심히 하고 또 4년은 딴 일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아 이번에 돌아온다. 그 4년 동안의 기억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국민이 돼야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응? 국회의원 연임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마지막 4년이다 그러고 전부 몸을 던질 거 아니야. 그리고 4년은 또 밖에 나가서 하던 일 하고 나는 국회의원이 직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국민의 봉사라며 왜 평생 봉사를 해? 어? 어떤 무슨 뭐 예수야? 부처야? 어떻게 평생 봉사를 해? 말만 봉사지. 진짜 봉사하려면 4년 봉사하고 또 나가서 4년 돈 벌어. 그래갖고 그 4년 동안 돈 번 걸 갖고 또 와서 봉사하고 진짜 봉사하고 싶으면 왔다 갔다 해야지. 어? 말은 봉사직이라 국민의 봉사하는 그래서 세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세비를 30년 40년씩 받아. 그건 아니지. 야,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봉사가 돼. 국민에게 봉사하라 그랬더니 국민은 보이지 않는 봉사가 돼. 눈먼 봉사가 돼. 아, 민주당 의원들 말고 미래통합당. 말은 허건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라는 애들 저 새끼들은 당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어? 허건날 국민에게 봉사한다 그러면서 당선 딱 되는 순간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신봉사가 돼버려요. 쟤네들은 국민에게 봉사가 한다고 선거 때까지는 존나게 유세하고 당선 딱 되는 순간 신봉사야. 지네끼리에. 그래서 진짜 국민의 암적인 존재예요. 대한민국에서 미래통합당이 없는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진짜 아마 병 낫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응? 어쨌든 뭐 좀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 좋으라고 하는데 현실성 없는 얘기죠. 현실성 없는 얘기지만 좀 그런 정신 각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4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 대통령도 단임제인데 왜 국회의원은 연임을 할 수 있어? 안 그래? 야, 국회의원은 야 대통령도 다 5년밖에 못 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막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 해? 말이 안 되잖아. 응? 맞아. 외구의 힘 좋네. 외구의 힘. 어쨌든 마지막 4년이라고 좀 물론 국회의원 해보신 분들은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고 그거 알 수 있겠지만
4년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제발 한 번만 제대로 해주십시오. 소원입니다, 소원. 진짜 민주시민 너무 힘들어! 진짜. 민주시민 너무 힘든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정청래 의원님! 그래도 전화 오셔갖고,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대놓고 추미애 장관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의혹 문제라고 하면서 황제 휴가 막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 조국 장관에게 썼던 짓이죠. 정의롭지 못하,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게 그들의 컨셉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조국도 아버지 특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어머니가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에서 특혜를 입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컨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래통합당의 어떤 신 이름을 까먹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이름을 잘 몰라요. 신모모 전뭐 중장 출신이라는 의원이 본인이 녹취록을 깠다라고 그러고, 아까 제가 낮에 방송을 잠깐 해드렸죠. 저는 추미애 장관님 보좌관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시절에 추미애 장관님 보좌관이 군 지원장교한테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인 줄 알았던데, 알고 봤더니 일방적으로 군 장교의 어떤 유도질문이 있었겠죠.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걸요. 뭐 이런 대답이에요, 보니까. 그게 마치 추미애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그 군대에다가 전화해서 그 녹취록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사실 확인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의원실 관계자가 군에다가 전화해서 그런 녹취록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무슨 녹취록을 깠다라고 하니까 추미애 보좌관이 군대에다가 전화한 녹취록이 마치 존재하는 것 같이 그런 지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예, 판때기 없이 그냥 크게 갑시다. 예, 판때기 봐서 뭐해? 아니, 내 얼굴 봐서 뭐해? 지금 입장문 제출 배경 이거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법무부 장관 아들, 즉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의 서모 씨의 변호인이에요. 변호사들이 쓴 겁니다.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쑥 메일을 보게 된 거, 보낸 거고, 이거. 서모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뭐, 이거 법세련인가 한 거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내용이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변호인들이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변호인은 검찰이 오히려 추미애 장관과 그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여러분들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그러고 있어요. 잠깐, 어딨니, 이거? 어디 갔니? 오히려 변호인단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일부 정치권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서 개인의 명예와 뭐 그래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변호인들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추미애 장관의 아드님은 입대 전부터 여러분들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던 중 2015년 4월경 삼성 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그러니까 군대를 가기 전에 2015년에 군대는 2016년에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2016년 11월 28일 날 카츠타에 간 거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2015년 4월에 무릎 수술하면요, 군대 안 가죠. 엄마가 잘 나가는 정치인이고 그러면 2015년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군대 안 가겠죠. 이건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무릎을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 28일 박근혜
그 국정농단 터질 때 카츠사의 지원을 입대하였고 2018년 8월 27일까지 21개월의 군복무를 만기전역 하신 분이에요. 그 후에 서모 씨는 오른쪽 무릎마저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무릎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한쪽 무릎이 아프면요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져요. 한쪽 무릎이 아프다 보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에다가 자꾸 힘을 의지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또 비유의 황제잖아. 왼쪽 어금니가 썩었어. 그럼 고기 먹을 때 오른쪽으로 씻게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른쪽도 썩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오른쪽 치아가 아프면 왼쪽 치아로 씻게 됐고 왼쪽 발이 아프면 오른쪽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균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른쪽 무릎마저도 2017년 4월경 이미 군대 간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 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그러니까 군대에서 오른쪽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기 왼쪽 무릎을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다시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게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 이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의과사 제대를 하겠죠. 다 전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 말 이해가 가죠. 진짜 군 생활을 하기 싫거나 본인이 회피하고 싶었다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받은 것 같고도 군대를 안 갈라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막상 가보니까 군대 생활을 하기 싫었다 그러면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당연히 의과사 제대를 신청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복귀 후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병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으면, 그러니까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과라는 게 뭐냐면요 군대에는 정기휴가가 있고요 병과가 있어요. 근데 이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5일부터 2017년, 그러니까 열흘간 휴가를 받아서 1차 병가 기간 중에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6월 7일부터 6월 그 14일, 6월 5일부터 6월 14일 휴가 기간 열흘 중에 6월 7일부터 나가자마자 6월 7일부터 6월 9일 입원 후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무릎 수술 받고 나면 무슨 뭐 마징가 Z야? 응? 바로 뛰어다녀? 집안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관절염 수술하시거나 그런 분들 수술하고 나서 바로 무슨 100m 달리기 하나? 당연히 수술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왜 그러냐면 군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만히 있고 싶어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본인이 쓸 수 있는 2차 병가를 신청해서 무릎 수술을 했는데 이틀간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여러분들 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간 9일간의 2차 병가를 받아요. 병가를 연 2회 가는 경우 10일에서 1일을 삭감을 한대요. 그래서 총 19일간 나간 거예요. 2차 병가 기간인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실밥을 제거했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실밥도 제거가 안 된 상황에서 부대 1차 휴가를 복귀를 했다가 실밥도 제거해야 되고 증상을 다시 봐야 돼서 2차 휴가를 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와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통증이 지속돼서 그러니까 2차 19일간의 휴가를 복귀한 다음에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올해도 아니야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물어본 거지. 제가 아직 붓기가 안 빠지고 그래갖고 한 2-3일간 병가 연장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병가 연장을 문의하게 된 것은 1차 병가를 가기 전에 지원 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았대요. 없는 법을 추미애 장관 아들이라서 이틀간 연장해 준 게 아니라 휴가를 가기 전에 지원 단계로부터 병가는 30일까지 가능하다라는 사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 신청을 하니까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된다 그래갖고 원래 병가 30일까지 된다 그래갖고 병가를 썼다 그러면 병가를 연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병가는 안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2박 3일은 휴가를 쓴 거예요. 휴가를 쓴 거고 관련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령 시행령 12조 청원휴가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본인이 부상, 여기 부상이죠.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 질병 등으로 보호인의 30일 이내라고 돼 있죠. 분명히 돼 있죠. 여기 분명히 이제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할 때 30일 이내에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전혀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 자료 치료를 그래서 병원에서 휴가 일정을 그 이후에 복귀를 했고 27일을 마친 복귀를 했고 부대 생활을 마치고 2018년 8월 27일 약 한 1년 전에 만기 전역을 했는데 여기 다 나와요. 수술 및 휴가 일정 상세하게 다 속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고 의혹 제기 어떤 의혹 제기를 했냐. 그러니까 지금 더 뭐죠? 미래통합당의 서모 의원이 얘기하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요. 당직 사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A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집이라고 하면서 복귀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직 사병이 야 너 복귀 날짜인데 왜 복귀 안 해? 라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드님에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소속된 카츠사 부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그 사람이 전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12일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내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장관 아들의 전화를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 30분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고 나니까 2, 30분 뒤에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출처 제1보면 뭐야? 중앙일보잖아.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불허 낯선 대위가 뒤집었다. 얘네는 기사를 이따위로 본 거야. 종합일보.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명. 먼저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라고 즉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라고 얘기하는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는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습니다. 다 뻥이야! 중앙일보 기자에게 인터뷰를 해줬다는 당직사병은 당연히 군대는 당직사병 일지가 있어요. 당직사병 일지를 봤더니 그날 제가 당직사병이 아니야! 어? 그리고 2017년 6월 23일에 당직사병은 A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됐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도 없대요. 추미애 장관님이 아들이 뭐가 아쉬워갖고 전화통화 한번 했다 그러지. 전화통화를 그 당직사병과는 한 사실조차 없고 당시 자기가 당직을 썼다는 A씨는 서모씨와 근무팀도 다르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당직을 썼다고 주장한 A씨가 당직을 썼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모 씨의 휴가가 처리가 되어 휴가 중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A씨라는 사람이 종합일보랑 인터뷰에서 자기가 25일 날 당직을 썼다. 근데 얘가 휴가 복귀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그래서 무슨 그 전화 통화를 했더니 무슨 대위가 와서 나한테 휴가 처리해 주라고 했다라고 얘기 아까 나오죠. 근데 이미 휴가가 처리돼서 휴가 중이었고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잖아. 이미 내가 휴가 중인데 그 당직사병이랑 통화할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에 이상한 게 뭐예요?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금요일날 복귀하는 게 맞는 거지. 나 군대 있을 때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금요일까지 복귀하는 게 맞는 거지. 휴가가 금요일까지인데 왜 일요일까지 복귀해? 말이 안 되잖아. 언론 기사가 말이 안 돼. 안 그래요? 휴가가 금요일까지야. 그러면 금요일까지 들어와야지. 왜 일요일까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직사병이 일요일까지 복귀하는 게 말이 돼요?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게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휴가가 금요일까지면 휴가가 금요일날 복귀하는 게 맞는 거지, 일요일날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자기가 종합일보랑 인터뷰한 A씨가 자신이 근무를 섰던 일요일 25일에 휴가 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 공작이야 이것도. 이것도 보니까 군원유착이야. 군원유착. 이거 군원유착이네. 검언유착이 아니라. 그쵸. 이건 군원유착. 따라서 25일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고,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고, N차 정보원이 전형적인 얘기인데, 이러한, 뭐, 하여튼 이랬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변호인단은 처음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얘 앞뒤 말도 안 되고, 얘가 주장하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처음에는 검찰에서도 확인했더니, 이게, 아유, 허위사실이구나라고 해서 검찰에서도 확인을 해갖고, 검찰도 확인하고, 변호인단도 확인했더니, 이게 별로 신빙성도 없구나,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걸 뒤늦게, 지금, 국민의 암, 종암일보와 국민의 암들이, 지금 이거를 정치 공세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 악의적인 허위사 유포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황제 휴가라고 하면서 지금 종합일보가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야, 내 얼굴 어디 갔니? 야, 내 얼굴 어디 갔어? 야, 이거 화면이 없어졌다. 아, 여기 있구나. 서모 씨는 서모 씨라는 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지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 신청을 하였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려 했고, 또한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 서모 씨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병사로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즉 추미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백으로 휴가를 연장한 것 같이 서모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낼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가 1, 2차 병가에 관한 기록은 누락되었으나 병가를 위한 서모 씨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다고 진술을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병과 기록이 누락되어,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오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에는 입력이 되어 있다고 진술을 해요. 연대 통합 행정 시스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 병가에 근거가 되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아파갖고 수술한 사람을 마치 거짓말을 하고 휴가 간 것처럼 취급하면서 황제 휴가, 이 말이 나쁜 의도죠. 분명히 무릎이 아파갖고 휴가를, 병가를 낸 병사에게 황제 휴가래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수술까지 받아갖고,
군 생활하다가 수술까지 받아갖고 병가를 낸 사람을 황제 휴가래요. 휴가가 아니죠. 병가죠. 분명히. 이거는 객관적인 진실을 떠나서 마지막 서모 씨가 삼성 서울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8월 6일 서모 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 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미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님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 아니 마치 법무장관이라서 자기 아들의 수사 사건을 막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신속히 수사해달라는데도 수사도 안 해. 언론 플라이만 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변호인단의 입장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님 아들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황제 휴가라는 건 정말 악의적인 단어예요. 무릎이 아파갖고 수술했던 근거까지 있고 모든 서류가 다 있는데 그렇죠? 이런 나쁜 추미애 죽이기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저 적폐들의 총공격 응? 검찰 수사해 빨리 응? 누가 수사를 막어 왜 질질 끌면서 언론 플레이해 오늘 법무부 왜 적폐들은 추미애 장관을 죽이려고 하냐 결국은 이거는 또 다른 중앙일보와 서모 씨라는 뭐 근무자라는 사람이 허위 사실을 이 내용만 보면 중앙 채널 A가 유시민 장관을 죽이려고 그랬듯이 이번에 중앙일보는 추미애 장관을 죽이려는 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중앙일보는 추미애 장관을 잡기 위해서 법무장관 아들을 이용해서 당직 근무를 쓰지도 않았던 A 병사와 입을 맞추고 저런 일을 꾸몄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제가 이따가 영상을 올리면 많이 좀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